상실주 수은잡방과 산가유록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김유가 저자이며 1500년대 초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더스빗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청주를 떠내고 남은 묽은 찰죽을 거두었다가 술주자에 걸려서 찌꺼기를 햇빛에 말려 저장한다.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상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노트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있고 또 청주로 쓸때 소주를 만들면 그 항아향이 아주 뛰어나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수리 열매를 물에 담가 맛이 달아지면 가루를 내어 술을 빚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술, 덧술 그리고 여기는 방법 3, 4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법 1, 미술 상수리 열매를 만취해 같이 쪄서 익힌다. 익힌 상수리 열매를 소쿠리에 담아 우물가에 두고 그 위에 물을 자주 보낸다. 단맛이 날 때까지 우려낸다. 3. 상수리 열매 3말, 쌀 5대, 누룩 7대의 비율에 따라 밥을 쪄서 차게 식힌다. 4. 3의 재료를 모두 섞어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덧술 1. 기창새 한 마리로 죽을 수 있다. 2. 누룩 두 대와 같이 앞서 빚은 미술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깨끗한 곳에 두면 술이 바다처럼 맑아지고 향이 짙은 것이 보통 것과 다르다. 방법 1이고요. 방법 2는 청주로 쓰는 경우에는 지게미를 모아 진흙처럼 짓 익혀서 쌓아 넣는다. 2. 싸놓은 지게미를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법 3. 지게미에 쌀가루 한 말과 누룩 7에서 8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다시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방법 4는 1. 상수리 열매를 물에 담근다. 단맛이 날 때까지 우려낸다. 2. 단맛이 나면 건져내어 말려서 가루를 내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쿠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